오. 와. 전매기는 보조 아니에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오. 오. 대박. 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들을 보여드릴 것인가?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오. 네,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핫토이 피규어 4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하여 남양 특집 핫토이 피규어. 뭐 분량상 4개를 다 자세히 보여드릴 순 없고, 요게 이제 스파이더맨 파프로우에 나왔던 아이언맨 일루전 버전, 미스테리오의 그 일루전 그 아이언맨, 그게 메인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잔잔바리 애들은 조금 빠르게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잇! 그것의 페니와이즈. 그리고 제가 얘랑 얘는 온라인에서도 파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용산 마블 스토어 거기에 있길래 제가 구입을 해왔는데, 베노마이즈드 그루트. 그리고 네, 아이언맨 일루전, 그리고 좀비 베너 데드풀. 요렇게 네 개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어린 상추들은 네, 조금 요 눈 요렇게 요렇게 해서 보세요. 자, 좀비예요, 좀비. 네, 요런 식으로 박스 한번 보여드리고, 안쪽은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징그럽긴 하네. 야, 이 뭐 맞네, 뭐가.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뭐 상처가 많이 나 있고 많이 찢겨져 있고 요렇게 좀비즈로 변한 데드풀입니다. 뒷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깨끗합니다. 이 핫토이가 사실 뒷면까지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고 좀 앞에 뭔가의 그 데미지들을 몰빵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귀엽습니다. 이렇게 헤드가 하나 이렇게 더 들었고요. 그리고 이 파츠도 하나 더 들어서 약간 이렇게 좀 교환해주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에 이어서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데드풀이네요. 요 뭐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거 외에도 뭐 권총 루즈들이나 나이프 루즈들, 네, 그리고 수류탄 루즈까지, 그리고 화살 이렇게 꽂힌 거 표현하는 그 루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화살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더 징그럽네. 지금 뒤에 네, 이런 카툰 느낌의 배경지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이거는 이따가 끝나고 이렇게 전시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어서 이 친구입니다. 네, 베노마이즈드 그루트. 그루트에 뭔가 심비오트가 붙어있는 이런 느낌. 네, 귀엽죠? 뭔가 그래도 또 핫토이 컬렉터로서 다 또 손맛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보시면 네, 반인 반배입니다. 아, 반나무 반배 놈. 네, 요렇게 뭔가 뒤쪽에도 이런 뭐 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 있고, 네, 원래 너무나 귀여운 그루트가 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네, 베놈화되고 있다라는 거. 머리 위쪽도 뭐 이렇게 생겼고, 와, 손가락은 전지가동 손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좋네요. 이게 허리가 얇아가지고 얘를 네, 맞춰서 또 스탠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칭찬합니다. 아, 그리고 헤드도 하나 더 들었고 팔도 하나 더 들었어요. 이거 뭐 구입하시는 분들,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몇 분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구입하신 분들 있다면 손 조심하세요. 좀 많이 뾰족합니다. 얼굴 자체도 완전한 네, 그루트가 아닌 베놈으로 이렇게 베놈화 시킬 수 있는 거. 앞에 이렇게 반 딱 잘라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잔인한가? 여기서 또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 더 베놈화 됐고, 팔까지 한번 바꿔 껴주면 어깨 장갑 같은 거 이렇게 껴주고, 얘를 껴주면 조금이나마 있었던 그 나무 색깔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뒤쪽도 네, 완벽하게 그 어깨 커버로 커버를 해주네요. 그리고 그 외에 루즈들이 들었는데, 요렇게 혓바닥, 나무 형상인데 그 심비오트 그 촉수 대신에 그 우리 슈퍼마리오 그 꽃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뭐 굉장히 개구진 모습의 베노마이드즈드 그루트. 아, 이름도 들으기 어렵네요. 자, 페니와이즈입니다. 사실 이 잇을 제가 잊었어요. 어? 뭐지? 마임이 좀 안 맞나? 네, 저도 일단은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또 너무 전시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은 뭐 여기 여러분들 손 조금 네, 조금 잔인할 수 있어요. 여기 네, 이렇게 손 좀 잘린 팔 있고, 이런 손 파츠들, 그리고 뭐 종이배 뭐 이런 것들 루즈가 들어가 있고요. 와, 이것도 뜯어보니까 여기 약간 피 묻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아,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뭐 그런 느낌 여기다가 그죠? 표현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와, 더 음산해 보이는 친구를 아래쪽에 넣어볼게요. 얘가 약간 더 그죠? 음산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헤드를 뽑아서. 오, 진짜 남양 특집이다. 어, 무서워요. 여러분 보세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본인의 미니어처 같은 이 느낌, 요거를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뭐 잘은 모르지만 스케이트보드도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요런 깨알 손 파츠는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구멍이 딱 뚫려 있어서 여기에 풍선을 딱 맞게. 이게 또 철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 박스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실 네, 이거 하려고 네, 앞에 좀 깔아봤습니다. 네, 스파이더맨의 그 환상 속에서 나왔던 친구입니다. 아이언맨이 사실은 이제 1에도 등장하고 2에도 등장하는데 2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면은 파프로우의 같은 그죠? 패밀리룩 디자인 박스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열었을 때 가지마 하는 듯한 느낌, 그죠? 이렇게도 열리네요. 아, 이거 예쁘다. 여기 안에 여기 미스테리오 여기 있네. 저는 약간 이거 다이캐스트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통 다이캐스트 아이언맨은 그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일반 박스에 넣었다라는 거? 그거는 지금 이게 그냥 일반 플라스틱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플라스틱입니다. 꼭 뭐 다이캐스트만 너무 좋고 막 플라스틱은 좀 막 너무 아쉽고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울트론 마크 1 이런 것도 다이캐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이 친구 처음 딱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울트론 마크 1보단 못하다. 옛날 같은 그런 맛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색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그죠? 막 이런 흙이랑 이런 묻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뭔가 몰드가 조금은 흐릿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또 워낙 지금 기대치가 사실 높아서 그런 거지 이런 부분들, 표현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네, 다 찌그러진 느낌들, 안쪽에 이런 뭐 선처리들, 네, 다 잘 돼 있고 뒤쪽도 다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부분들 그죠? 다 다리가 덜렁덜렁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고 이런 군데군데 전기 나와 있는 표현들, 허리가 이렇게 푹 파져 있는 이런 느낌들은 또 좀비 감성을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요 궁뎅이만 살짝 깨끗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줘서 네, 누가 봐도 묘지에서 진짜 그런 나온 그런 느낌들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뭔가 또 뒤에 부속품들이 많으니까 얘들이랑 또 같이 좀 넣어보면은 약간의 또 느낌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손은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친 손이 한 쌍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손은 전지 가동 손 되겠습니다. 환영에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 얇은 파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파프롬에서 빠질 수 없는 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요거는 그죠? 파프롬 그 스파이더맨도 요런 게 있었거든요. 네, 약간 그 시리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토니 에드워드 스타크. 네, 풀네임을 써준 이 뭐 묘비가 요렇게 일루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도 네, 뭉게뭉게 연두색 연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 거로 봐서는 얘도 들어오고 얘는 네, AA 건전지나 AAA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불 한번 넣어볼게요. 불부터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켜주면 와, 이거지. 아, 너무 예쁩니다. 바닥도 사실 이렇게 또 불이 들어와요. 그죠? 야, 너무 좋네요. 뒷면도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모드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깜빡깜빡 하는 거. 네, 또 핫토이에서 잘하는 거. 요런 식으로 바닥에 또 요렇게, 네, 또 하나의 부품이 있어서 이렇게 나사 들어가는 요 부분들을 이렇게 꽂아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이언맨, 네, 건전지까지 넣어서 라이트까지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불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손, 양손에 한 쌍 리펄서,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아크리액터,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씩,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남양특집, 공포특집으로 한번 피규어들 보여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라이트가 나오는 네, 아이언맨 일루전 너무 예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뭐 영화를 보셨다면 페니와이즈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나왔고 이 두 명도, 이 두 마리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네,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무서운 애들은 또 무서운 애들끼리 또 전시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또 정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